이제 2라운드의 마지막 팀, 네 번째 참가팀 바로 강동국 멘토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다음 라운드 이제 강유진 참가자 그리고 전지우 참가자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4명의 멘토분들 그리고 8명의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참가자들을 모두 모시게 됐는데요. 쫄쫄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쿠션 3라운드 진행을 맡은 정영검입니다. 아나운서 김선신입니다. 자, 이제 미스터리 쿠션 3라운드로 접어들면서 20명의 참가자 중에 단 8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누적 성능도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선수들 많이 긴장도 될 텐데 매라운드 절반씩 탈락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8명 중에 절반인 4명이 오늘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정말 재밌을 거예요. 일단 팀과 팀 간의 대결, 4팀 중에 2팀씩 맞붙게 되는데 3판 2 선승제예요. 먼저 여자 단식, 그 다음에 멘토와 함께한 혼합 복식, 그리고 마지막 참가자 두 분이 함께하는 여자 복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선승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됩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진운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대진운 미스터리 쿠션 그냥 절대 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 멘토들끼리 이제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멘토 서바이벌 통해서 피까지 터져요? 네, 피 터지게 싸워야죠. 네. 멘토 중에서 이제 서바이벌 통해서 1위를 한 멘토가 직접 대진운을 짜게 되는 엄청난 베네핏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딱 1위가 됐어요. 멘토 서바이벌에서. 그러면 남은 팀들 중에 제일 약해 보이는 팀을 잡아서 너 나랑 붙어. 그리고 나머지 강해 보인 두 팀끼리 붙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베네핏이죠. 아,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최약체로 지목된 멘토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 기분이 좀 뭐 같다. 그렇죠. 그러면 또 최약체로 지목하는 멘토는 또 누가 될지 저희가 멘토분들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멘토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조건희 멘토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멘토 서바이벌에서 1위를 하신다면 어떤 팀을 본인 팀의 대진 상대로 정하시겠어요? 저 조재호 멘토 팀으로 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아, 이유는 딱히 없고 조재호 멘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이야기가 틀린데. 그러면 조재호 멘토님에게는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도록 하겠고요. 아, 네네, 좋습니다. 서현민 멘토님, 네. 만약에 1위로 뽑혔다. 네. 그러면 어떤 팀하고 붙고 싶으신가요? 저희 팀원들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요? 팀원들에게 정하게 하시겠다. 네. 강동국 멘토께서는 그러면 조재호요. 제 센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약체로 조재호 멘토팀을 꼽으셨어요. 아니, 이유가 뭔가요? 아니, 저희는 이제 방송을 위해서 네. 이제 친구끼리 또 라이벌 관계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조금 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에요. 그냥 만만한 거예요. 그럼 조재호 멘토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 최약체로 꼽으셨어요. 네. 아, 근데 진짜 만약에 최약체 아니고 1위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1위 되면 네. 그러면 조재호 멘토님 누구를 약체팀으로 꼽으시면서 대진을 작성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저는 강동구. 저도 한 표 거기. 강동구. 저도 한 표. 아, 그래야 재밌다니까. 그쵸? 자, 대진표 일부러 막 터주시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멘토 서바이벌 곧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 상한 기분이네. 시작 때부터 더 떨리는데? 자, 이제 멘토 서바이벌 30점씩의 점수를 가지고 시작하고 잘 배우겠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서현민 선수, 조건희 선수, 조재호 선수 이렇게 4명의 선수가 함께하는데 지금 가장 마지막이 조건희 선수인데 만약에 하이런 나와서 저 30점이 모두 사라지게 되잖아요.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한 큐도 없나요? 그럼요. 없어요. 한 큐도 못 나가야 돼요. 그래요? 네. 또 순번 또 이번 경기의 관건이네요. 또 관건이네요. 또 자, 비껴치기. 오, 역시 잘 쳐요.
오, 정확하게 선. 와, 많이 늘었네요. 강동국 잡으러 PBA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던데.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회전. 오, 좋아요. 올라 옵니다. 2연속 득점. 자, 이럴 줄 알았어요. 아, 등단으로 3연속 득점. 네, 한 큐에 30점 다 쳐버렸네. 와, 헐크네요, 헐크. 지금. 이제 점수 뽑아내시면서 이제 긴장 많이 풀리셨어요. 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만큼 4명의 멘토들이 서로 친하면서도 경쟁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집중하는 과정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키스 뺐고요. 좋네요. 네. 들어갑니다. 아, 4연속 득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본 경기 가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지금 뭐 순위 정하는 이 경기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칠 필요 없거든요. 아니, 근데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멘토 대신자야 됩니다. 그러긴 하네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네. 걸어야 됩니다. 자, 바깥 돌리기. 나쁘지 않은 배치인데요. 자, 접전이에요. 접전! 오, 끝까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들어가네요. 야, 접전. 5연속 득점. 지금 저는 정면에서 4명의 멘토분들 보고 있잖아요. 서현민 멘토까지는 표정이 나쁘지 않아요. 조재 멘토 약간 긴장되고요. 조건이 멘토님이 지금 입 벌어졌어요. 저 봐봐요. 큐를 안 잡고 있어요. 아니, 큐도 안 잡고 있어요. 혀가 약간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멘토는. 자. 아, 들어갔어요. 100개까지. 자, 지금 7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약간 일부러 김은석 교수는 공격하려고 하시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자, 오, 지금도 착석 됐어. 자, 서현민 멘토 드디어 나옵니다. 네. 7연속 득점하고 아, 들어갑니다. 자, 지금 강동국 멘토가 수비가 완벽하게 됐나 안 됐나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요. 아니, 서바이벌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만큼 이 3쿠션 경기 멘탈 경기다 보니까 네. 들어갈 때까지도 서현민 멘토를 아주 압박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키스. 자, 키스를 빼야 돼요. 여기서 키스 있어요. 자. 들어가세요. 무득점으로 첫 번째 이닝 마무리 짓습니다. 서현민 멘토.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서현민 멘토가 가장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장축에서 올라옵니다. 득점. 좋아요. 시작합니다. 득점. 옆돌리기. 옆돌리기. 공동의 전략일 수도 있겠는데. 어, 회전 오. 타고 가는데. 오! 아, 맞다. 한 큐 칠 수 있겠다. 제가 알기로 조건이 멘토는 그 멘토 서바이벌에는 크게 사실은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왜요? 어. 그냥 난 대충 알아서 칠 테니까 참가자분들한테 너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렇지. 이거 오세요. 아, 대충 치시네요. 대충 치시네요, 그냥. 예. 분위기가 조건이 멘토는 참가자들한테 얹혀가는 분위기. 보통 참가자들하고 다른 바가 없다. 그렇죠. 참가자의 마인드로 그 정도까지 얘기해요. 참가자의 마인드로 같이 한다, 우린. 저는 팀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저희는 동료라고, 그냥. 네. 테이블이 깨끗합니다. 쭉쭉 밀립니다. 테이블 덕이다. 이건 무조건 테이블 덕입니다. 테이블 덕에 4연 네. 5연속 득점. 많이 쳐라. 세워서 타격했는데 아, 여기서 서현민 멘토와 조건이 멘토 17점으로 공동 최하위입니다. 이게 멘토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자존심 싸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팀원들도 보고 있고. 쫄, 쫄, 쫄. 이 당구장용으로 방송에 잡네.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쫄았어 지금. 어, 야, 이게 좋은 거예요. 비록 조금은 장난은 조금 있지만은 결과는 자, 이 득점짜리 절대 지기 싫어하거든요. 야, 보여주네요. 막내가 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위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멘토 서바이벌 2위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1위. 아유, 짧아요. 야, 공을 계속 뭐하는 짓이야. 지금 작전이 있네. 조건이 멘토가 오. 강동국 멘토에게 공을 줘서 1등을 확실히 만들고 나서 네. 조재호 멘토를 보내버려라. 아,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있었네. 아, 몰아주기? 아. 네? 아니, 강동국 멘토는 무조건 1등하면 조재호 멘토를 그쵸? 선택하니까. 그리고 그
아직 몰라요. 누구 선택할지. 예. 아직 모른다고? 아, 이건 또 심각한데. 빠질 곳이 없죠. 들어갑니다. 이제 이러고 이제 조건이 걸 이제 딱 조건이 멘토를 뽑으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또 이거 끝나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 빠졌어요. 쫄쫄쫄 이거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좋다. 회전. 좋습니다. 서민 멘토는 이렇게 내공의 회전을 극대화시키는 공격을 참 잘하는 멘토예요. 선수예요, 선수. 어? 회전 빼고는 별로 못 치죠. 지붕 공간 쪽으로 옆돌리기. 아, 올라오는데요. 아, 회전 완벽하게 컨트롤하네요. 이제 감 잡았습니다. 얼굴 조금 빨개졌는데. 아니 재밌는 게 강도국 멘토가 스트로크 할 때랑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서민 멘토가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자유로 들어가셨어요. 아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참가자들도 이 경기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참가자들도 조건이 멘토님 서바이벌 딱히 응원은 안 하신다고. 서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저는 미리 얘기했어요. 저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그냥. 다리 올려놓고 출발합니다. 다리가 기시네요. 진짜? 저기까지. 이야 역시 디템이나. 회전. 자, 들어갑니다. 씨, 거의 뭐 맞을 것 같은 딱 자세 잡는 순간에 그렇죠. 아니 잠시 쉬어가도 돼요. 잠시 쉬어. 네. 오늘 할 일 많으니까 하이런 이런 거 칠 필요 없어요. 차분하게 또 다음 이닝 또 기약하면서. 공동으로 18점이에요? 같이 몰아줄 수도 있어요. 강동국 멘토에게 아, 몰아준다. 120점을. 세 명이 한꺼번에 점수 털릴 수 있습니다. 당구 서바이벌 역사상 120대 빵빵빵 있었나요? 처음이죠. 그리고 쉬게 쳐야 된다면서. 아 이제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지금도 빠지네요. 부드럽게 쳤어요. 설크도 부드럽게 쳐요. 섬세하게 쳤어요. 자 테이블을 비벼요. 테이블을 비벼요. 흘러라 이거죠. 흘러지 않았어요. 뱅크샷. 뱅크샷. 자 2점짜리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부드럽네요. 이렇게 가끔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때가 있어요. 좀 오류인데.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꼴등을 만드는 전략도 있어요. 조재우 멘토 처음으로 타임아웃 썼어요. 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갈 필요 없어요. 대충 쳐도 됩니다. 아니 그래도 스토리는 만들어야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중계 스토리 만들어야죠. 자 길게. 백샷. 길게. 들어. 이러면 이러면 또 5분 추가해요. 자 회전 좋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백점. 안 돼. 왜 맞냐? 들어왔어요. 복잡해요. 살살 해줘요. 자. 다 치고 올라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여계전 한번 나오네. 처음으로 여계전 한번 나와요. 가자! 여계전! 더블 쿠션. 자, 키스! 아우. 자, 이렇게 전반전 종료가 됩니다. 성공 생각하고 쳐라.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역순으로 후반전은 조건이 멘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깥 돌리기. 바깥 돌리기. 시원하게 돌립니다. 네, 너무 시원했어요. 네, 빠집니다. 자, 생각하고 치라니까. 슬슬 짜증 나는 거죠. 자 왼손. 오 왼손이에요. 뱅크샷. 좋아요. 좋기만 했습니다. 이제 오른손은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코너 쪽으로 빨려 내려옵니다. 좋네요. 자, 네. 아 우아한 스트로크였습니다. 서현민 멘토. 밥 한 개 사야 되겠어. 칭찬 오늘 이빨이네. 이빨. 아니 이제 제가 알아왔던 선민 멘토는 이 뭐랄까 당구도 잘 치지만은
겸손하고 성실하고. 아니, 그러면 자. 잘 치기만 했네요. 시원하게. 뱅크샷.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길게. 오, 잘 쳤다. 야. 잠깐만요. 자. 야, 키스 없고요. 이런 공격을. 자. 이제는 자. 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 진짜 환장하게 됐다, 이렇게.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단 4점에 규제 멘토했죠. 마음 급해집니다, 이제. 지금 누가? 타임아웃. 타임아웃? 조심하세요. 말씀 하고 있는데 타임아웃이래요. 타임아웃, 쉿! 어디 쳐야 돼?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멘토가. 잠깐만, 어떻게 치는 어디 쳐야 되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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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그렇지 그렇지 투뱅크 투 맞았네요. 투 아 투뱅크 얘기하신 거라고요? 아 투뱅크지 아유. 자 바깥 돌리기 들어가요. 네 좋아요. 아 정확하죠. 편안하게 네. 연속 득점. 아우 다행이다. 그리고 지금 이 경기가 네. 평생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자료가 그 유튜브로 박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박제. 여기서 꼴등 나면은 평생 나머지 세 멘토한테 안 된다는 것이 증거로 남는 거예요. 와 지금 이제 5연속 득점 갑니다. 야 근데 조재현 멘토가 지금 5점 뽑아내면서 서현민 멘토 역전했어요. 아,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이게 이 승부의 세계에서는 네. 위아래도 없거든요. 네. 자 안 될 때는 이렇게 키스의 도움을. 한 번 더! 아, 이렇게 더 치겠네. 어, 지금 조재우 멘토가 일곱 번째 이닝 살아나면서 경기 시간이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난 걸 선택했어요. 3쿠션을 선택했습니다. 3쿠션을 선택했습니다. 오, 자, 굿샷. 회전. 안 될 때는 키스. 그렇지! 어, 아~ 야, 이게 안 붙네요. 아, 들 줄 알았는데. 자,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췄어요. 자, 대단한 걸 해낸 겁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 정도 끌어치는 거는 강동국 멘토에게는 거의 뭐 껌이나 다름없죠. 아, 껌이다 다름없는. 네. 편안하게 또. 오, 맞을 뻔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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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립니다. 조근이 멘토. 아름답네요. 네. 오, 이렇게 되면 방금 이렇게 아름답게 칠 수 있어요. 참가자들 딱히 응원 안 한다고 아니, 했는데 이게 야. 보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 뱅크샷 들어가면 공동 선두입니다. 자, 오우와! 선두로 올라갑니다. 공동 선두. 대단합니다. 야, 47대 47 동점이 됐습니다. 회전 깔끔해요? 야, 정확합니다. 야.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 자, 그리고 지금 53점이 된 조건이 멘토인데 이렇게 되면 서현민 멘토가 다시 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참가자들도 멘토를 방목하고 있습니다. 어, 키스가 났지만은 몰라요, 끝나야 돼요? 어? 됐네. 힘? 왜? 자, 끝까지? 어. 아니야, 없어. 아, 나 위험한데? 그죠? 위험한데? 야, 뱅크샷 들어가면 서현민 멘토 7점으로 떨어지거든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감사합니다. 서현민 멘토 이제 7점. 자.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면 벼랑 끝에서 서현민 멘토에게 찬스가 찾아옵니다. 아, 조재우 멘토 아주 아쉬워하면서 들어가셨어요. 내가 보낼 수 있었다. 온전히 보낼 수 있었는데. 보낼 수 있었는데 못 보냈다. 그렇죠. 자, 과연 서현민 선수의 라스트 댄스가 될지. 어? 어? 자, 돌아오는 키스 있어요. 여기서 키스는 빠졌고. 목숨들은 길어. 아, 들어가네요. 벼랑 끝에서 이제 드디어 두 자릿수 점수로 다시 올라서고 있는 서현민 멘토입니다. 빠졌다. 되돌아오기. 야, 이번에 성공하면 조재우 멘토랑 동타예요. 그렇죠. 1등을 하기 위한 경기가 아니고 꼴등을 면하자. 지금 그런 경기를 밖에 가고 있습니다. 자,
밀림인데요. 엄청나게 밀림을 유지를 했지만은 길어진 모습이에요. 아 이제 강동국 멘토 나왔습니다. 이제 선두를 뺏겼거든요. 아까 네. 조건희 멘토에게. 항상 1위 자리에 있다가 지금 2위로 본인 스스로 지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긴 거예요 지금. 어? 야 이거 가렸다. 어? 가렸어. 아 잘못됐네 이거. 아, 지금 뭐. 강동국 멘토의 빈타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후반 들어서 강동국 멘토가 7이닝에 1득점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3개의 공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3개의 공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자 짧게 가능합니다. 사이로 빼냈어요? 가능해요. 빼내기만 했어요. 장축에 짧게 들어오면서 빠졌습니다. 네? 지금 9이닝에는 3명의 멘토 모두 무득점으로 끝이 났어요. 대회전은 뭐 거의 강동국 멘토에게는 기본 서비스 거의 주워 먹었다 할 정도의 피치라고 보시면 주워 먹었다. 3 쿠션 이상의 쿠션을 이용하는 공격에서는 거의 뭐 이거는 이제 못 치죠. 대회전이 아니기 때문에 대회전은 주워 먹고 바로 3 쿠션은 조금 자 오 자 오 어, 뭐야? 야, 여기서 회전 안 받네요. 방금 이 횡단이 뒤로가. 원래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네. 승기 많이 났어요. 백스 아, 들어갑니다. 더블 쿠션. 자. 됐어요. 조지오 멘토. 됐어요. 오, 아주 좋아요. 3연속 득점. 가능하다. 지금 가능하지. 몇 점 안 되지. 자, 서민 멘토 지금 다시 또 웃고 차이야. 있는데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치. 한 자릿수 들어왔어요. 자, 길게. 어? 길지? 어? 어? 아. 야, 이제 마지막 큐네. 회전각 살아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득점 성공. 2연속 득점. 단추에서 올라와요. 자. 좋은데요? 네. 연속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3연속 득점. 어 됐어. 자. 됐어. 얇은 두께로. 기가 막힙니다. 네. 1등 하려고. 올라옵니다. 오. 1등 야 추격이 굉장히 거세요. 아, 20점까지 올라왔어요. 1등 하려고 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빨리 치세요. 이번 이닝이 마지막이에요. 네. 중요한 스트로크예요. 짧아요. 아~ 네. 자, 빨리 달려나왔어요. 그렇죠. 자, 지금 35초 안에 빨리 치겠다라는 의지를 네. 보여주고 뛰어나왔어요. 다음은 가잔 얘긴데요. 여기서 1점을 치게 되면 이제 타임아웃을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야 이닝을 끝낼 수 있는 타임아웃 승부처 여유 있어요. 자 시간 많이 남았는데도 미리 선 타임아웃을 외쳤습니다. 제발 하루님 공동 선두 조건이와 강동국 멘토인데요 마지막 찍힌 시작 됐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뱅킹. 공동 선두 뱅킹. 마무리. 야 이렇게 뱅킹이에요? 되면 하이런을 봐야 되는데요. 강동국 멘토가 하이런에서 앞서면서 멘토 서바이벌 1위 자리를 차지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라운드 진출이 달려있는 정말 중요한 배진표 작성입니다. 강동국 멘토님. 저 전화한다고 본인의... 보겠습니다. 예. 쉬었다 가시냐고요? 아 쉬었다 가신다고요? 누구? 아 전화 통화 하시는 거예요? 조재호 태호 뽑으래요. 아 조재호 태호 결정되었습니다. 미스터리 쿠션 3라운드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누적 상금이기 때문에 또다시 상금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진이 정말 궁금해져요. 자, 이제 제가 대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자 단식. 이유경 참가자와 김다희 참가자가 맞붙게 됐고요. 네? 혼합복식에서는 서유민 멘토와 김보라 참가자, 그리고 조건희 멘토와 조예은 참가자가 짝을 이뤄서 됐고, 마지막까지 가게 된다면, 여기서 1대1이 된다면 세 번째 경기 이유경, 김보라 참가자, 그리고 김다희, 조예은 참가자, 이렇게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건희 멘토님. 네. 이 대진, 첫 번째 김다희 참가자와 이유경 참가자의 대결이에요. 네. 어떤 생각으로 이 대진을 만드셨나요? 저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이유경 참가자가 단식은 거의 100% 나올 거라고 확신해서 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서민 멘토께서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딱 지금 나왔거든요. 저희 조건희 멘토도. 아, 상대 라인업을 예상하셨어요? 네, 다 정확히 예상했습니다. 네. 나만 의외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외예요. 어, 그렇죠. 네. 저는 조건희 멘토가 조예은 선수를 참가자를 1세트에 한번 내보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우경 참가자가 워낙 센 참가자이기 때문에 1세트를 차라리 버리는 카드로 그것도 감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세트 대 경기 하다 보면 버리는 세트가 있어요. 저분이 왜 그러시냐면요. 어제 저랑 당구를 쳤는데 지셨어요. 제가요? 네. 그래가지고 졌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우, 감정 없어요. 아니, 아까 저희랑 얘기할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 저희한테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얘기하시고. 자존심 있잖아요. 광주의 자존심. 조예은 참가자랑 조건희 멘토님은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키 먹는 큰오빠와 대바라진 막내 약간 이런 의미가 좀 티격태격. 아, 그냥 내비뒀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아, 근데 어떻게 혼합을 같이 할 생각을 하셨어요? 아, 혼합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치고 싶은 대로 치라고 그냥. 근데 이제 팀별 분위기가 정말 묘하게 좀 상반되는 분위기예요. 이쪽은 그냥 진짜 그냥 방목. 그럼 이쪽은 아주 편안하게 아주 서현민 멘토가 자상하게 케어해 주시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인데 팀 분위기가 진짜로 실제로 그러한지 서현민 멘토와. 그렇죠. 아무래도 되게 묵직하시면서 듬직하신 느낌이 되게 강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방목하는 이 방목형이 무조건 좋아요. 일단은 자신감 자체가 그냥 뭐 못 쳐도 잘한다 자신 있게 쳐라 하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여자 단식 3라운드 첫 번째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단식 이유경 참가자 vs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이유경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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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편하게 해. 언니 마음대로 해. 경기부터 출발합니다. 자, 200만 원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두 번째 경기 강동국 멘토팀 대 조재우 멘토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집에 가는 겁니까? 그럼요. 맞아요. 자.